컬러. 코코야 놀자. 컬러 컬러. 어? 코코야 왜 그래? 내가 지금 감기인가 봐. 어? 그래? 그럼 감기 한번 먹어야지. 싫어 싫어. 난 감기 엄청 싫어해. 왜? 감기약은 쓰라고. 써서 먹기 싫어. 난 안 먹어. 요즘 감기약 좀 맛있는데. 어? 뭐? 감기약 딸기맛도 있어. 오! 지금 한번 먹어봐.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진짜 약 맛있어, 요즘. 야, 여기다. 우와! 어차피 이렇게 약이 맛있겠지. 옛날에 분명히 엄청 써가지고 나 안 먹었거든. 와, 나 약 또 먹어볼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왜? 약 맛있어. 약 많이 먹으면 한 방에 많이 먹고 한 방에 뿅 낫지 않을까? 아, 그렇지 않아. 에휴, 아띠 언니 불러야겠다. 아띠 언니! 코콧 좀 보세요! 안녕, 친구들. 아띠랑 코코 쌤쌤, 아띠 언니예요. 어머, 우리 지금 코코랑 쌤쌤이 약을 씩씩하게 잘 먹고 있네요. 감기 걸렸을 때, 또 배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받으면 꼭꼭 약을 챙겨 먹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아띠 언니도 어렸을 때 약을 엄청 싫었어요. 약이 엄청 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띠 언니가 우리 친구들한테 약을 먹일 때 약에서 딸기 냄새가 막 나고요. 포도향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약이 써서 먹지 않고 계속 그렇게 도망다니면 더 아파질까봐 약에 조금 맛있는 딸기향, 포도향을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 또 약만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 약은 약을 먹을 때 먹어야지. 밥을 먹듯이 주스 마시듯이 약을 먹으면 될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약을 적게 먹어야 되고 약을 정해졌을 때 먹어야 되는지 한번 안전놀이북을 불러볼까요? 안전놀이북 뿅! 안전교육 놀이부 이번에는 약은 주스가 아니야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할 수 있는 놀이부입니다. 너무너무 콜록콜록 목도 아프고 기침이 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진료를 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꼭 병원을 가야 되겠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쓸쇠가 너무너무 씩씩하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약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갑니다. 세세야, 우리 세세 어린이 약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약을 건네주었더니 이 약을 자세히 보니까 약에 빨간색 액체가 있어요. 뭔가 시럽 같기도 하고요. 맛있는 주스같이 생긴 약을 우리 약사님이 주었네요. 세세 어린이, 감기약은 주스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요. 작은 숟가락에 조금씩 따라서 밥 먹은 후에 먹도록 해요. 약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네, 선생님 잘 지킬게요. 세세 어린이는 약사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자,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세세가 골고루 자세히 먹고 골고루 꼬박꼬박 꼭꼭 씹어 먹고 바깥에 들어오거나 장난감을 만졌을 때 세수도 하고 손도 꼭꼭 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엄마와 함께 약도 먹고 이렇게 선생님이 하라고 한 약속을 잘 지키고 또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약을 꼭꼭 먹었더니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세를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아프면 무조건 나는 아프니까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밥을 꼭꼭 골고루 먹어요. 두 번째, 어디를 다녀오든 무엇을 하든 손을 깨끗이 씻어요.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처방받은 약을 정확하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는지를 지켜서 먹어야 된답니다. 더 많이 먹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약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빨리 나을 수가 없게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언제나 튼튼하고 건강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뒷장에 보면은 이렇게 내복약, 우리 아띠랑 약국에 이런 내복약이 있고요. 다쳤을 때 바르는 아띠랑 연고, 상처가 났었을 때 상처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붙이는 밴드. 물약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나요? 이렇게 마시면 되나요?
안 되죠? 여기 이렇게 수저에다가 담아서 적당량을 우리 약에 몇 cc 복용하세요 라고 적혀있는 만큼만 부어서 먹는 거 하면 되겠고요. 또 열이 날 때는 몸에 열을 내려주기 위하여 얼음 주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가지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플 때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또 물약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약국 놀이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과도 함께 이렇게 약국 놀이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주스처럼 약을 마시거나 또 위험한 약들,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약들이 무엇인지의 종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 소식을 들고 아띠 언니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